네, 4위. 4위는 희천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똑같이 얼짱을 사주셨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키라입니다. 키라. 키라. 네. 근데 4위입니다. 키라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똑같이 열정을 사셨는데. 네. 저는 부터 보겠습니다. 네. 키라. 네, 키라님. 네. 대답해주세요. 네덜란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네덜란드. 오, 네덜란드. 안녕, 얘들아. 선배님의 나라시죠? 네. 여러분들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체온 38도씨 이후 큰 팬이 됐어요. 저희 네, 첫 번째 싱글 앨범이죠. 네. 그리고 난 당신들을 정말 보고 싶고 행복해요. 이리온나. 네. 사랑하고, 그것은 정말 좋은 노래. 그리고 안무 굉장히 정신에게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번역기 누르셨으면 좀.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건 내가 생각하는 당신은 정말 멋있어요. 네. 희천군, 내가 당신의 목소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네. 제발 나를 위해 노래 불러주세요. 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제 파트를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와, 둘, 둘, 셋, 둘. 내 몸이 달아올랐어. 아, 예. 그치가요? 네. 믿어. 믿어. 감질만나게. 네. 뽑아주세요. 네. 제 차례에요, 제 차례. 네. 이번에 또, 아, 키라님. 키라님. 아, 제 민. 굉장히 저희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네. 네덜란드. 네덜란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guys. Congratulations. 이렇게 축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자기네 컴백을 축하한다는 말씀이시죠? 굉장히 불리시네요. 와. 와, 저희가 1집 체온이 뜨거워 앨범명을 이렇게 바꾸니까 발열로 되네요. 발열. 발열. 아. 발열이네. 발에 열이 나는 건가요? 피버죠, 이제. 네, 피버, 저희 피버인데. 타이틀은 피버죠. 이도 하니까. 제발 유럽에도 오라고. 유럽에도 오라고. 와, 유럽에도, 유럽에도 가능하대요, 헤일로가. 야. 이야, 역시 헤일로는 다재다능한 그룹이네요. 와. 네, 그리고 야. 여기 재용식 님이, 재용이 오빠.